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형님들 반갑습니다. 빠삐용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사고 영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이 사고 영상 같은 경우에 내 앞에서 벌어졌다면 난 절대로 정상적인 주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.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흔한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. 뭐 대놓고 밀고 들어오는 경우, 보통 이 경우에는 라이더가 버티고 이제 빵빵거리거나 항의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보고 뭐라 그러냐, 어쩌라냐,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보통 나이 드신 남녀노소 나이도 불문하고 뭐 이런 케이스는 다소 좀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,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, 이런 경우에 괜히 항의하고 이래 분들 내 성격 내 시간만 버릴 뿐입니다. 네, 뭐 이런 거는 참고 참으라는 뜻은 아닌데 굳이 불필요한 추돌 뭐 불필요한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성격상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합니다. 네, 다음 영상. 이런 경우에 들어 있죠. 네, 보시면은 자동차가 신호를 받아서 가고 있어요. 지금 딱 타이밍을 알고 있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딱 나오니까 파란불이에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예측 출발 이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법이 복잡합니다. 그죠? 지금 이 차량은 꼬리 물기도 아니에요.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요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덜어 있어요. 꼬리 물기 사고라던가 보자. 사실 요 사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. 비슷할 수도. 보시면은 네, 스타렉스가 신호 위반을 하고 예측 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? 뒤에서 경찰이 예측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호가 바뀔 줄 알고 미리 출발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내 앞에 몇 미터 앞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있는 경우에 내가 속도를 내서 그게 막 타이밍 좋게 지나가며 자 가더라도 그게 예측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바이크 운전자는 굉장히 빡쳐서 쫓아갔죠. 쫓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을 안 했습니다. 더 최근들이죠. 다음 영상. 이것도 첫 번째 오프닝 영상과 비슷한데 이거는 차량이 앞에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황색 두 줄이죠. 이거는 대놓고 추월하지 말라는 줄이죠.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커브길에서 시야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 화 제일 끝에 영상은 사실 오토바이 사고는 아니고 도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라는 뜻에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짧게나마 준비해 봤습니다. 다른 영상이 있으면 또 함께 찾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빠바!